아카데미 독수리 용제 사령선 갑피닉스입니다. 이게 두 종류가 나와있죠. 이게 아마 전편에는 요거였고 또 이쿨이라 그러죠. 두 번째에서는 아마 이게 조금 더 비행기 형태로 바뀐 형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, 제가 이 만화 자체는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. 지방에서 만화 방송을 하다가 끊기는 경우도 많았고, 그때만 해도 애들을 그렇게 우대했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방 자체 방송으로 뭐 지방 네, 방송국에서 하는 뭐 음악 프로그램, 그러니까 어린이들 음악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거나 해서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만화가 단편적으로밖에 볼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뭐이 시리즈를 아니면 뭐이 전체를 그렇게 좋아했던 건 아닌데, 오히려 프라모델을 훨씬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. 저런 전체적인 사령선도 그때 어디서 카피가 돼서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는데, 아니면 저 차량이라든지 하는 저런 것들이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문방구에서 그걸 사서 만드는 재미가 쏠쏠했던 걸로 기억합니다. 저는 이것도 문방구 시리즈의 일환으로 보는데, 지금 뭐 타겟이 어린 애들은 아니겠죠. 저처럼 이거를 어렸을 때뭐 TV 매체로 보거나 아니면 또 다이나믹 콩콩 코믹스라고 그런 그 작은 우프지에서 보거나 아니면 문방구에서 카피된 일제를 카피한 그 프라모델로 많이 접했을 것 같은데, 저 역시 그런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제품이 나와주는 게 상당히 옛 추억도 상기하면서 기분이 좋습니다. 가끔씩 어릴 적 생각하면서 만들면 재밌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요거는 또 간단하게 재현하는 방식으로 제작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